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게임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! 제가 지금부터 문항을 말씀드릴게요. 해당이 되면 손가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제가 지금은 게임을 안 하지만 네네. 예전에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잠자는 꿈속에서 게임 캐릭터가 등장한다. 그런 적은 없습니다. 두 번째, 식사 시간인데도 먹지 않고 게임만 하게 된다.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었습니다. 배가 안 고파요? 배가 고픈데 게임을 해야 되니까. 세 번째, 깨어있는 시간 그리고 자려고 누울 때도 항상 게임만 생각한다. 그랬던 것 같아요. 네 번째, 밤새도록 게임하고 낮에 주로 잠을 잔다. 맞습니다. 한참 할 때 그랬었어요. 다섯 번째, 가족들과 게임으로 인해 자주 다툰다. 많이 다퉜죠. 특히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. 망치로 다 부셔버린다고. 여섯 번째, 잘못된 식습관,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건강이 악화가 되었다. 맞습니다. 제가 고1 때 그랬던 것 같아요. 낮밤에 바뀌니까요. 일곱 번째, 게임하는 게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더 좋다. 그랬었죠. 여덟 번째, 게임 속 캐릭터가 실제 나보다 더 좋다. 그러진 않았었어요. 아홉 번째, 게임상에서 사귀는 친구들이 더 사귀기가 쉽고 편하다. 그랬던 것 같아요. 실제 친구들보다 만나는 시간도 많고 다양한 뭐 형, 친구, 누나, 뭐 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열 번째, 게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. 그랬었죠. 일단 미루는 거니까. 열한 번째, 이전보다 더 길게 게임을 해야 만족스럽다. 그랬었죠. 열두 번째, 게임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. 그랬었습니다. 이게 뭐 하다 보면은 진짜 중독인가 봐요. 어쩔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. 열세 번째, 게임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. 한참 할 때 정말 그랬어요. 안 하면? 초조하고 불안하고. 왜냐면 내가 들어가야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미션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. 열네 번째, 가족이나 지인이 게임을 못하게 하면 화가 치솟는다. 그러진 않았었어요. 다행이네요. 열다섯 번째, 처음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길어졌다. 그랬죠. 30분 하던 게 어느샌가 2시간, 4시간, 뭐 6시간. 그동안 계속 게임만 해요, 이렇게? 그렇죠. 열여섯 번째,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들다. 그 정도 절제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다행이. 열일곱 번째, 다시는 안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도 좀처럼 되지 않는다. 그렇죠. 제 맘처럼 잘 안 되죠. 열여덟 번째, 게임을 못한다 생각하면 견디기가 힘들다.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열아홉 번째, 기상 직후 바로 게임에 접속한다. 그랬었어요. 스무 번째, 현실과 게임이 가끔 혼동되고 착각된다. 아니요. 스물한 번째, 게임을 하면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고 믿게 된다. 아니요. 스물두 번째, 게임 내에서 내 캐릭터가 다치거나 죽으면 마치 현실 속에 나같이 느껴진다. 그러진 않았어요. 스물세 번째, 게임 중 화를 내거나 소리를 버럭 지른다. 아니요. 스물네 번째, 게임 때문에 일이나 공부를 게을리한다. 그렇죠.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러게요. 스물다섯 번째, 게임을 하기 전에는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다가 게임을 하면 정반대가 된다.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총 16개를 접었습니다, 저는. 25 문항인데 꽤 많이 해당이 되셨네요. 네, 이 위에 항목 중에 3개 이하면 게임 중독 의심 단계라고 합니다. 그리고 4개에서 9개가 해당이 되면 게임 중독 경계 단계라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10개 이상이 해당되면 게임 중독 심각 단계라고 합니다. 어릴 때 저의 모습은 심각 단계. 그 이상이에요. 제가 뉴스에서 몇 번 봤는데 게임을 장시간 오래 하다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이렇게 쇼크 오거나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.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. 지금까지 게임 중독 테스트를 해봤는데 게임이라는 게 가끔 이제 뭐 기분 전환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중독이 되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. 혹시 내가 지금 심각 단계다, 경계 단계다 이러시면
좀 네,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에는 또 모바일 게임도 나와서 그러니까요. 핸드폰만 이렇게 붙잡고 사는 뭐 친구들이 많은데 맞죠. 눈 건강에도 안 좋고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. 게임보다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테스트를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